하루유키는 뉴로링커라고 불리는 VR머신이 발달된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딩인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어도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크림 메론빵 1코 이초 요구르트 히루 야스미니 목조마데 못데고이. 빵 셔틀을 시킨 게 역회였으면 싹 가능인데 이건 좀 좆같네요. 뭐 아무튼 하루유키는 이러한 현실을 피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닌 곳으로 도망친 것은 할 수 있었죠. 다이렉트 링크. 그는 힘이 들면 종종 뉴로링커로 연결된 이 세상으로 오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괴롭힘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이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저 남들을 보며 부러워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곳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僕には ここぐらいしかないんだよな. 난데 이마사라 본모노노 교실토가가 이룬다요. 그렇게 오늘도 스트레스를 풀 겸 이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현실 도피를 하는 하루유키를 끌어내기 위해 이곳에 찾아온 것이었죠. 오마, 난! 네, 하루. 아이츠라의 메일とか 학교에 제출すれば? 대학ぐらいにはできるよ. 근데その先は? 그녀는 사실 하루유키를 걱정한 것이었지만 하루유키는 그것을 동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상세계로 접속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점수가 털려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였죠. 그런데 누군가 말을 걸어오네요. 그리고 그 소년은 하루유키에게 자신을 찾아올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彼の用は私だ。すまないな。そこを開けてもらえるかな。私はこれから君のニューロリンカーに一つのアプリケーションを送信する。 하루유키는 흑설공주라고 불리는 그 소녀에게 현실을 뒤바꿀 수 있다는 어플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인스톨하였죠. 그리고 때마침 하루유키를 매일 괴롭히던 빨뚱이가 오게 되는데 그리고 값싼 도발에 넘어간 그는 하루유키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 순간 아까 받은 어플을 사용하여 시간을 멈췄죠. 我々 버스트 링커의 숨은 세계다. 버스트 링커? 가속 세계って?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정지된 것이 아닌 뉴로링커를 통해서 사용자를 1000배 가속하여 현실을 느리게 만든 것이었죠. 이 어플을 사용하면 하루유키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는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그녀 또한 하루유키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君が 自分から 後ろへ 飛ぶのだ. 근데 そっちには 先輩が. 先輩.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몸을 던져 하루유키를 괴롭히는 일당들을 예약해서 매장시켰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점심시간에 자신을 찾아와준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역시 하루유키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했었고 괴롭힘에선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또다시 도망쳤죠. 도대체 こんな 뭔난다. 僕の 현실なんて. 밤새 악몽에 시달린 하루유키는 부랴부랴 등교를 준비했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 그녀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던 뉴로링커를 사용하게 되는데 行ってきます.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속시다. 그리고 갑옷을 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을 공격해오는 적에게 당해버리고 말게 되죠. 역발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루유키가 받은 어플 브레인 버스트는 사실 가속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격투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我々 버스트 링커와 遊ぶ ために 가속しているのではない. 가속し続ける ために 戦っている. どういう意味ですか? 그리고 이 가속 세계는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그 횟수를 충전하기 위해 서로와 싸우며 포인트를 빼는 것이었고 포인트를 모두 잃게 되면 다시는 가속할 수 없으니 앞으로 상대할 적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전에 대한 요령을 조금씩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았으며 자신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지만 하루유키는 괴롭힘만 계속된 나날들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녀를 믿고 따르기로 하였죠. 사테, どうする? 그렇게 방과 후 그들은 잃어버린 포인트의 회수와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세계의 개척을 위해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루유키는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없었지만 자기를 믿어준 선배를 믿으며 적에게 향했고 처음으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알려준 대로 첫 일격을 먹이고 적에게 불리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변수가 생겼죠. 레벨 업 보너스 超迷ったけどさ 壁面 走行 능력이 시단다요네. 야, 오레사마 超正解. 직쇼. 바처럴 게임의 나카나라 보크와 히로다타 하즈나노니. 난다요. 아타리모 시나이 히사츠와자테. 그래도 하루이키는 가상 세계에서의 싸움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가 알려준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가며 적을 조져 나갔죠. 칸가이로. 오마이와 도레다케노 바처럴 게임을 얏테키타. 그렇게 리얼한 세계나라 それ ゆえ の 弱点が きっと ある. 도대체 자신이 신지られなくても. 아노히토노 코토바나라 신지라레. 그렇게 하루이키는 적의 바이크에 끌려다니며 데미지를 입었지만 바이크가 코너를 도는 순간 뒷바퀴를 들며 놈의 기동력을 없앴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서름과 울분을 토하듯 하루이키는 놈에게 크게 한 방 먹이며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친구인 시우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선배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뭐 아무튼 하루이키는 그녀와 근처 카페로 향했고 그녀에게 이 세계에 대해 더 듣게 되는데요. 推定1000のバーストリンカーの中でもレベル4まで上がれる者はかなり限られ、レベル7や8はもう全員が巨大集団の指揮官クラスと思っている。現在の加速世界は6つの巨大レギオンに分割支配されている。それらを滑るのは6人のレベル9バーストリンカー。レベル上限に届いたのが6人なんてゲーム聞いたことないですよ。レベル9が上限だなんて私は言ってないぞ。そのルールの過酷さゆえに レベル10に達した者は1人もいない。たったの5回でいい。ただし相手は同じレベル9リンカーに限られ、一度でも敗れれば全ポイントを喪失。ブレインバーストを強制アインストールされる。2年前の夏、幼き王たちは皆ほとんど同時にレベル9に達し、システムメッセージでレベル10に至る残酷なルールを知った。王たちが選んだのは長い停滞だった。不可侵条約を結び、 하지만 레벨 9였던 그녀는 다음 경지를 원했고 불가침 조약을 파괴하며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시스템 메시지와 こう告げていたんだよ. 레벨 10에 도달した バースト リンカーは プログラム 제작자と 開口し ブレイン バースト가 존재する 本当の 의미と その 目指す 究極を 知らされるだろうと. 과연 그녀가 이 돼지 새끼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는 이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엑셀롤드였습니다.